오디오 앱북의 오디오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앱을 다운받으시면 첫 화면이 이런 화면이 나오시고요. 여기서 앱북 리스트로 들어가셨다가 아무 카테고리나 들어가시면 됩니다. 자, 첫 번째 프루트에 대해서 이제 한번 듣기, 반복 듣기, 연속 듣기가 기능상으로 어떻게 틀린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한번 듣기를 누르시고요. 한 페이지 넘기겠습니다. Tree near my house. 네, 한번 듣기는 그 페이지를 한번 들려주는 기능입니다. 다음 페이지 볼까요? Tomato. I have a tomato and an orange. 네, 다음 페이지도 역시 한번 재생이 됐고요. 다시 앞으로 가볼까요? Apple. There is an apple tree near my house. 네, 이 상황에서 그냥 바로 반복 듣기를 해보겠습니다. Near my house. 예, 잠깐 끄고요. 예, 반복 듣기는 그 페이지를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외워야 하거나 이렇게 암기하실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시면 참 좋은 기능입니다. 자, 연속 듣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Watermelon. 네, 연속 듣기는 사용자가 직접 페이지를 넘길 수 없을 때 계속 기계가 자동적으로 페이지를 넘겨주면서 오디오를 들려줘서 운전하시거나 이럴 때 계속 오디오 북을 들으시거나 이런 어떤 강좌 같은 것을 계속해서 들으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능입니다.